이번에 좀 재밌네. 쿠로이님 방송 중이었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쿠로이님을 위해서 이 게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아 보이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러니까 막 레벨업 할 때마다 막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죠. 괜찮아,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랭커 할거 아니면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물론 랭커를 목표로 하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초반부터 막 달릴 순 없어요. 과금 안 하면. 과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씨. 근데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레벨업 그 하는 경험치를 물약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요런 거 얻으면은, 조각을 얻으면 얘는 이제 진급이 가능하잖아요. 소리만 밀면 얘네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그래서 과금을 딱히 안한 사람들은 요거 그냥 SSR 만들 수 있는 거죠. 진화가 되니까. 근데 사실 이 스토리를 밀기에는 지금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뽑기를 해서 나온 거 SSR 위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저 이렇게 쓰고 있죠. 저는 당장 주어진 3명 안 쓰고 있잖아요. 이 게임이 너무 할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처음에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훈련만 돌리시면 돼요. 1일 훈련, 여기 나온 것만 해치, 쳐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빡세게 성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벨업을 하려고 샌드위치도 먹고, 그다음에 요거 샌드위치를 또살수 있거든요. 체력 구매를. 체력 구매를 사가지고 그거를 또좀더 돌릴 수 있는데, 그럼 성장이 좀 빨라지겠지만, 이게 구매를 할 때마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간 시스템이라서. 더군다나 이 게임은 내가 체력을 10을 쓰잖아요. 이 샌드위치 이 10을 쓰면은 경험치가 10이 올라가요. 팀 레벨 10. 내 영웅의 레벨은 한도치가 있는데 내팀 레벨보다 1까지만 높을 수 있어요. 제가 29레벨이니까 32 맥스죠. 이 레벨업을 하는 방법이 쉬운 게, 그냥 내가 안 키우던 애들이라도 이게 좋겠는데 하면 그냥 이거 경험치 물약 증가 주시면 됩니다. 일괄 증가 눌러주시면 물약은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됐네요. 크게 막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SSR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SSR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도 보면은 많이 늘어났죠. 이게 게임에서 많이 퍼줍니다. 일단은 용병의 여정 이 이벤트 자체가 보시면은 그 1주차에서는 클라리스라는 SSR 영웅을 주거든요. 48개의 이벤트만 깨면은. 저도 보시면은 요거 다못 깼는데도 불구하고 한 6일차 정도 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은 얘 받을 수 있고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스테이지를 깨다 보면은 숨겨진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1분의 0 이런 거 있어요. 스테이지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전 자동으로 쫙 돌렸습니다. 자동으로 싹 돌린 다음에 나중에 회고록 같은 데 보시면은 혹시라도 그냥 전투하다가 보면은 땅에 떨어진 게 있긴 해. 아까도 제가 먹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한 거 보이거든요. 무지갯빛으로. 그걸 먹으면은 그걸 줘요. 초반엔 이걸 많이 줍니다. 퍼줍니다. 뽑기 이거. 1000개 열쇠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 이동하면서 드시면 돼요. 아, 뭔지 알아요. 좋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걸 놓쳤어. 내가 전투를 이미 지나쳤는데 어떻게 먹죠? 여기 회고록 들어가시면은 다시 전투할 수 있어요. 여행기 누르시면은 제가 1번부터 계속 스테이지를 했던 거를 볼수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1분의 0 있죠? 이거 지금 히든 박스 안 먹었다는 소리거든? 이거 누르면 돼요. 재생 누르시면은 스태미너도 안 깎이고 가셔가지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먹어서 이제 집결에 쓰시면 돼요. 집결 10회. 무조건 요거는 이제 10회를 해야 좋아. 10회를 해야 SR 등급 하나를 주기 때문에 SR 하나도 이제 좀 아쉬울 때니까, 초반이니까. 그 정도로 하면 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할게 너무 많아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차분히 차분히 하시면 되고.
막 너무 빨리 하려고 했다가는 재미도 없고 그냥 뭐랄까 제풀에 지칠 수가 있거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좀 욕심이 난다 하시면은 그 30레벨까지는 빨리 찍는 게 좋게 컨텐츠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컨텐츠들이 좀꿀 같은 컨텐츠들이 많아가지고 레벨업이 빨리 돼 있으면은 매일매일 혜택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훈련도 내가 이 해금한 컨텐츠들에 대한 훈련도 계속 나오거든요 캐스트들이 때문에 좀 빨리 열어두시면 좋긴 합니다. 열어두는 방식은 그냥 내가 레벨업을 하면 보통 이제 되고 아니면 또 메인 스토리를 밀면은 되고 그렇진 않아요. 이 게임 되게 라이트한 게임이야.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과금 안 해도 되는 게임이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과금하면은 하려면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이게 랭크를 진짜 이 9레벨까지 올릴 수 있잖아. 1, 1, 2, 3, 4, 5, 6, 7, 8, 9. 과금해서 여기까지 찍고, 그다음에 전용 무기가 있거든요. 무기도 뽑아가지고 전용 무기도 랭크업을 할수 있어. 돈이 엄청나게 들어야겠죠? 만이 게임에서는 또 그걸 또좀 보정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용병단에서 주는 보상들이 그런 이 영웅들의 조각을 또 주거든요. 시간만 좀 투자를 하시면은 내가 키울 녀석들, 키울 SSR 애들은 어느 정도 돌파는 가능합니다. 시간만 많이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훈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훈련이 주는 보상이 되게 커요. 이게 경험치가 120이라는 거는 스태미너 12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아무리 과금로라도 나랑 레벨 차이가 별로 안날 수밖에 없는 게 나지 않는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경험치 책을 많이 주기 때문에 훈련은 무조건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해야 될건 요거예요. 하라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시련 2회 클리어 이런 것도 그냥 소탕 돌리면 되거든요. 소탕 돌리면 버튼 한 번만에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바쁜 날은 소탕 돌리고 몇개 필요한 거 이런 거 전투해야 될게몇개 있긴 하거든요. 그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해결됐죠? 후라이님? 별거 없습니다. 앞발을 갖고 있다고요? 카비르가 그렇게 좋아요? 소탕. 아, 또 알려줄게. 소탕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비밀의 결계 있잖아. 비밀의 경계. 내가 깼던 곳은 소탕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클리어한 곳은. 소탕의 수가 12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하루에 이제 12번 돌릴 수 있다는 거야. 소탕 돌리면은 제가 지금 네. 돌아버리는 거죠. 소탕이 되면은 내 경험치도 올라가고 EXP 20 올라갔죠. 되게 라이트한 게임이에요. 날 잡고 한번 쭉 해가지고 저 지금 오늘 날 잡고 하는 날이거든. 차원의 경계 좀 밀어버리려고. 챕터 3까지. 챕터 3까지 밀고 눈이랑 이런 거좀 맞추고 초반에 첫날에 너무 막말 많이 할라 하지 마요. 처음에 막 컨텐츠가 많이 해금이 되긴 하는데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